우리나라가 몇 년간 빼앗겼던 조선 수주 1위 자리를 다시 금년에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금년 상반기에는 국내 조선사들의 혁혁한 실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의외로 주가는 상반기 1분기에는 제법 괜찮았습니다만 2분기 중반 이후로 주가가 상당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조선업종 향후에 대한 조선업종과 항공업종에 대한 좀 더 깊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있어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위원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엄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뭐 가장 먼저 방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선 수주 1위로 우리 대한민국이 올라간 것은 발표가 됐는데요. 의외로 주가 수준은 별로 그렇게 썩 반응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주가 한번 점검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주들의 주가는 5월까지는 좀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주가에 그때 기록했던 정점은 불황기 시장에서 저희가 조선주들에게 줬던 그 정점 밸류에이션 정도만큼이었고 이후에는 지금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주 환경은 호황 사이클에 진입했는데 시장이나 기업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불황기의 그 소사이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불황기 이후에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던 유사한 시기를 과거에서 찾아보면 2004년 하반기에서 2005년 상반기 정도까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도 수주 호황 시그널은 많이 보였지만 과거에 수주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영업적자가 나면서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약 1년 동안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뛰어 올랐었는데요. 지금 현재 유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과연 조선업종의 주가 상승의 키, 열쇠를 어느 부분,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변수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장기 수주 산업인 만큼 수주 시황 개선 지표가 꺾이지 않고 계속 지속성을 갖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반기에 선행성을 갖는 볼륨, 즉 수주량 지표가 많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제는 가격 지표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친환경 에너지 추진 사양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고효율, 친환경적인 선박에 대한 발주 호가가 상당히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료 가격이 너무 올라서 성과가 올라봤자 좀 소용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리가 시장에서 조선주를 누르는 가장 그 무거운 반대 의견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임계치를 넘어서는 성과 상승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도 반등의 이유를 찾기가 좀 쉬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임박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영증권에서 꼽은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보십니까? 예, 저희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가장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조선업종의 투자에 있어서 구조조정 이슈를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2000년 들어서 10년 동안 생산 능력을 계속 늘려왔던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가장 컴팩트하고 결국에 살아남는 위치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대형사들의 구조조정의 마무리 단계를 그 책임지게 될 한국조선해양을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중소형 조선주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이 이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대형사들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좀 더 심한 상태고 특히나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회사는 이제 하반기에 현대중공업이 사업회사로서 또 시장에 추가로 상장된다는 이슈가 있으면서 이 중간지주회사로서의 그 입장이 되다 보니까 주가 조정이 좀 많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좀 보시기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이제는 조선업에 이어서 가장 관심이 있는 업종입니다. 항공주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로 가장 타격이 컸던 업종 하나가 항공업종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년 1분기까지만 해도 이제는 조금씩 코로나에서 벗어나는가 했더니
웬걸 최근에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한 번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항공업계 최근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뭐 4차 유행 때문에 많이 우려들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항공사들이 4차 유행으로 인해서 영업 상황이 크게 바뀐 거는 없습니다. 뭐 국내선 여객 수요는 확진자의 확산에 조금 둔감해진 편이고 국제 여객은 뭐 저희가 4단계로 이렇게 격상을 하기 이후나 이전이나 지금 전체적으로 국제 여객은 평년 대비해서 95% 이상 줄어들어 있는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국제 화물 시장 정도만 수익성이 나는 물량이랑 운임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형 항공사들은 해당 사업으로 잘 버티고 있는 상태고 저가 항공사들은 매달 현금이 조금씩 누출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게 현재 항공업계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정말 이게 참 사람도 때를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항공업종 주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정말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다가 기사 회생한 아시아나항공 최근에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타이밍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영증권에서는 또 최선호주 탑픽주로 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랑 매수 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일단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개인 대주주의 배임 횡령권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이었고 이것이 일반 개인 주주의 권리를 같이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고요. 향후에 아시아나 항공 자체의 전망을 밝게 보는 이유는 수익성이 나지 않는 사업을 상당히 지속하게끔 만들었던, 그러니까 염가 판매를 하게끔 만들었던 그런 탑 매니지먼트가 이제 더 이상 회사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좀 크고요. 한진그룹으로의 피인수, 그룹 내 통합 LCC를 구성하는 그 어떤 과정에서도 아시아나항공으로는 계속 돈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현재도 현금 보유량이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 대한항공으로부터 제3자 지정방식 유상증자를 추가로 받을 것이고 에어부산이랑 에어서울을 진에어와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아시아나항공으로는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불안정한 구조조정기에 있을 때는 지속가능성과 유동성 이 두 가지 요인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요인에 있어서 가장 매력적이고 시가총액은 매우 저평가 상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시아나항공이 빨리 다시 하늘을 나는 그런 좋은 항공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차선호주로서 TA항공을 선정하셨어요. TA항공 투자 포인트 말씀 주시죠. 일단 저희는 이 회사가 투자를 유치하는 속도 그리고 영업 전략 뭐 요 두 가지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에 조금 큰 점수를 주었었는데요. 항공산업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대단히 쉬지 않고 성장을 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가 항공사들이 매우 그런 그 환경에 많이 놓여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산업 자체가 한국의 항공산업 자체가 구조조정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앞서도 여러 뉴스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이스타항공이 시장에서 좀 나가게 될까라는 상황이었었는데 결국엔 새 주인을 찾고 모두 다 자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기존의 6개의 저가 항공사와 신생 3개의 그 저가 항공사가 모두 살아남은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수답처럼 뭐 정부 지원금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스탠스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는 후회를 장담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1분기에 이제 티웨이항공이 외자 유치를 하는 그런 속도 그리고 빠르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부터 중대형기 도입으로 단거리 시장 이외의 시장을 개척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 또한 저희는 높게 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연구위원님. 항공주에 투자할 때 꼭 주의하셔야 될 점 혹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변수를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시가총액이 거의 사상 최대로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저가 항공사들의 현금은 조금씩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시간 가치가 매우 중요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2011년부터 뭐 19년까지 이 항공산업 자체가 상당히 양적인 성장만 하고 가격 레버리지 효과라는 걸 한 번도 저희가 그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궁극적으로 다시 수요가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한다면 항공 기재들이 어쨌든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항공산업이 가격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의 첫 사이클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시총에 상당히 많이 투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시길 바라고요. 기대감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상당히 크고 외부 환경이 지금처럼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저가항공사들은 1년 뒤에도 또 유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주주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감안을 하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라고 생각을 꼭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엄경아 연구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말이 제 뇌리에 깊이 남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선 항공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신 분은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